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까요? 첫 번째 바로 들려드릴게요. 케이시원의 DVD라는 노래입니다. 지나던 녀석들도 연락이 뜸해. 그 이유 뭔지 알게 됐지 한참 뒤늦게. I hate you, I hate him, and I hate her, cause no, the rumors about me are true. I'm too honest for my own good. 어머니가 보내주신 좋은 글 읽은 척 돌아서서 뱉어내. 이것도 기니까 하이라이트를 들려드릴게요. 기다리고 있는 듯해 아직도. Now I'm sitting down and staring at this TV. You will love this movie playing on the TV screen. Too bad I'm all alone. Gotta do this on my own. Now I'm sitting down and staring at this DVD. You will love this movie playing on the TV screen. Too bad I'm all alone. Gotta do. 네, 요런 노래인데 제가 빅히트 연습생이었을 때 좀 많이 들었었던 노래고 그냥 뭐 되게 우울한 노래예요. 네, 우울한 노래고 되게 약간 좀 자기 자신을 뭔가 반성하는 그런 노래 되게 좋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이었고요. 네. 네. 첫 번째 곡 DVD 많이 들어주세요. 되게 좋은 노래예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제가 일단은 다섯 곡까지만 들려드리고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노래는 뭘 먼저 들려드릴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티스트 분의 커버 존경하는 아티스트 분이 존경하는 아티스트 분의 노래를 커버한 건데 텅 빈 오늘 밤이란 노래입니다. 네. 그곳에 한동안 서 있었네. 부득거니 그게 우리 끝이지 않나. 근데 이 곡 이 커버한 거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곡도 되게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히플리, 히플리고요. I'm 희승.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노래고, 이것도, 네, 더, 좀 더 들을까? 아 맞다, 오늘 에너클락 했지. 아직 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어, 안 봤어요 아직. 오늘이 그건가? 박사 머시기? 어? 에너클락 다들 보셨죠? 아 말 못.. 음악이 너무 커요? 좀.. Are you sick? 저 건강한데요? Healthy enough. 건강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사실 이 곡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은 되게 전에 들었던 노래인데 요즘 옛날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노래가 있고, 네, 세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이것도 제가 연습생 때 들었던 거. 본의 아니게. 네. 정진호님의 집에 있을게 라는 노래예요. 힐링. 아, 감사합니다. How are you? I'm fine. I'm fine today. 진짜 근데 오늘 사실 잠을 좀 못 잤는데 그럼에도 뭔가 건강, 뭔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어, 날씨 오늘 진짜 좋더라고요. 좀 덥긴 한데 그래도 하고. 먹을 거 뭐 먹었을까? 저 아, 방금 전에 피자 먹고 왔어요. 네. I'm good. I'm not sick. Stay healthy, engines. 네. What's your favorite song? This is my favorite song. 보니까 엔진 분들도 되게 좋은 노래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제목은 정진우님의 집에 있을게. 되게 제가 옛날에 한번 이제 되게 집이 머니까 서울에다가 자취방 하나 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좀
자주 많이 듣던 노래? 집에 있을게. 네, 이런 노래가 있고요. 네,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뭔가 한 가지 뭔가 진짜 예전 거든 최근 거든 되게 그냥 꽂히는 게 있으면은 계속 기억해서 듣는. 그리고 뭔가 노래가 좋아도 뭔가 제 스타일이거나 제 느낌이 아니면은 금방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 이 노래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노래들은 엄청 저의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노래는요 지금 세 번째 노래는 마이클 잭슨님의 무려 Butterflies. 이거 진짜 좋아요. 하비루 All you got to do is walk away and pass me by. Don't make none hot smile. Why don't you try to say hello to you? Yeah. And all you got to do is not answer my call. <웃음> 노래도 연습생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컨셉을 그냥 연습생 때 많이 들었던 노래로 하죠. 네. 음악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뭐예요? 저는 사실 장르는 막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제가 좀 더 좋아하는 거는 재즈, R&B, 재즈와 R&B와 그런 쪽. R&B를 특히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은 아니고 정말 이분처럼 노래를 하면은 되게 행복하겠다. 되게 롤모델이었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R&B 가수들이었어가지고 저 R&B 가수들 좋아요. 이 노래는 끝까지 다 듣는 거는 엔진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일부러 안 틀고 넘어갈게요. 제가 요 노래는 이거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뭐 다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엔진분들께서 이거는 다음에 들려드릴까 그냥 들려드릴게요. 네, 오프온오프의 포토그래프라는 노래입니다. 라디오를 하기 적합한 멤버는 누군가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저는 사실 혼자 있을 때 엔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저 혼자 있으면 되게 차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기분 좋을 때는 텐션 있고 그렇고 약간 뭔가 다운돼 있을 때는 다운된 음악을 듣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냥 7명 전원 라디오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아하지 않는 장르인데도 이 노래는 좋았다 싶은 노래 있나요? 궁금해요. 와, 너무 좋은, 너무 날카로운 질문인데? 알겠어요. 이거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아주 즐거워요. 포토그래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번째지?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요 노래는 제가 한 2년 전에 알게 된 노래예요. 2년 전에 나왔네. 구원자님의 너는 어떻게라는 노래입니다. 아 맞다. 제 취향이 아니면서도 뭔가 정말 좋아했던 노래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그 취향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확실히 추구하는 그런 인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뭔가 인디적인 느낌이거든요. 요즘 되게 핫하신데 미노이님의 둘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걸 들려드리게 될 줄 몰랐는데. 좋아하는 가수 누군가요? 엔하이픈이요. 좋죠.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타이틀.
네, 요런 노래였습니다. 피보가 갑자기 듣고 싶으시다고요? 반응이 제일 좋아. 피버 들고 싶으셨나 봐요. 피버.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듣고, 피버도 있고, 좋은 노래가, 이런 노래도 있고요. 네. 아, 아까 들려드리려던 노래를 다시 들려드릴게요. 너는 어떻게 해? 오빠 커피 좋아해요? 아,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스벅 아메리카노 마셨었어요. 이승 오빠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랜민 불러주세요. 제가 그렇게 걱정스러웠나요? 저 진짜 잘 지냈는데. 아, 이 노래가 지금 기억이 났는데, 제가 빌리풀에 출근할 때 이제 연습을 하러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거리가 얼마 안 돼서 따릉이를 타고 출근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따릉이 앞에 바구니에다가 휴대폰 넣어놓고 이 노래 틀면서 출근했었어요. 퇴근할 때도 이 노래 듣고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 노래. 따릉이는 뭔 북이야? 따릉이가 자전거예요, 자전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공용 자전거.
한국은 지금 비가 오나요? 지금 비는 안 오고요. 엄청 더워요. 향수 뭐 쓰냐고 여쭤봤는데 저는 원래 뭐 꽃향기 나는 거 뭐 있었는데 성훈이가 선물해줘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페라리 향수 사서 쓰려고요. 이제 조금 더 세련된 향기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혹시 뭐 듣고 싶 노래 추천? 그 뭐라 영어로 뭐라 그러냐? 노래 추천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네, 어이구,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떨 때 듣고 싶다 이런 노래 추천해 주세요. 약간 이런 거 있으면은 해드릴게요. 뮤직 레코멘디드. 네. 네. 없는 건가요? 뭐 어떨 때 듣고 싶다 그런 노래 추천해 달라. 약간 이런 거. 네. 네, 다음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 제가 말씀 그 소개해드렸던 미소님 노래를 한 곡 드리려고 하는데 클럽 에스키모에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크루 활동을 하고 계신데 미소님의 하이어라는 노래예요. 이거 네, 요런 노래 요런 느낌이에요. 네. 되게 이런 리드 신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약간 쨍한 느낌? 이름이 뭔진 모르겠어요. 나풀셀 틀어달라고요? 떡볶이 vs 라면. 저는 떡볶이요. 정말 힐링이에요. HEELING 100점. 아, 95점.
아, 정국 선배님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하는 노래 진짜 많거든요, 정국 선배님. 일본 데뷔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오자이마스. 네. 아, 정말 오랜만에 히플리에이 왔는데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좋네요. 놀이공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 저는 번지점프요. 아, 오빠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들을 만한 노래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아,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냐가 관건인데, 아, 제가 또 이런 거 물어보면 시간이 또 걸려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찾고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아, 뭐가 있지? 네, 지금 찾고 있어요. 제가 또 워낙에 노래를 조금 한정적으로 들어요. 그게 물론 한정적으로 듣는 건 좀 좋지 않은 건데, 이제 넓게 듣지만 결국에 저의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오는 곡들은 되게 극소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원하는 걸 들려주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와우. 벌써 25만 명이나 들어와 주셨어요. 엔진 vs 떡볶이. 떡볶이라고 하면 어쩌려고. 아, 폴게임이 낫. 아, 폴게임이 낫.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왜냐면 이 일본 약간 애니메이션 느낌의 창법을 제가 좀 많이 해보려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노래도 폴게임이나 또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스트레스 받는다면 이 노래 들을 것 같아요. 가끔이란 노래거든요. 이것도 정말 좋아해요, 제가. 저는 딸기 마카롱 좋아합니다. 가수가 누구임? 긱스임? 긱스의 가끔임? 오빠 라면 마지막으로 오빠 라면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야? 그저께였던 것 같은데요? 요 며칠 라면을 많이 안 먹어서, 요즘 야식도 많이 안 먹어요. 와, 대박이죠.
마음은 아무도 찾지 못하게 어디로든 떠날게 전 봐도 떠난 채로 너의 아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는 기준이요? 이게 또 까다로운데 제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려면 일단 좋아야 돼요. 제가 들었을 때 느낌 안 온다 못 들어갑니다. 일단 그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도 오래 살아남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공통점이 딱히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좋아요. 좋아야 돼요. 네. 희승, 우린 MBTI가 똑같아. 네. 차이점은 나는 쓸모없.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앨범 듣고 오세요. Love Yourself. 역시 희승이의 플레이리스트가 제일 좋아. 고마워요. 네,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는 일단 아무래도 제가 편중된 그 장르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장르들이 아니면 들어오기 힘들고요. 단발성이에요. 그 이외에는 들어보시면 거의 공통점이 좀 나오지 않나요? 비슷해요 느낌이. 네. I'm not tired. I'm good today. 원래 오늘이 뭔가 좀 차분한 텐션이네요. 희승아 밴드 노래는 잘 안 들어요. 아 밴드 노래. 밴드. 아 또 소개할 게 생겼어요. 이게 저의 플레이리스트를 그 기준을 뚫고 들어온 정말 좋은 노래인데 아, 이 노래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밴드 노래라고 하면은 또 무진 선배님이 좋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맞아요. 그런 노래가 좋은 거예요 원래.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마다 손에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굴로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뭐랄까 그 익살스럽고 되게 유쾌하지만 되게 유쾌하고 익살스러운데 되게 띠용 약간 이런 가사를 잘 표현했어요. 목소리로 감정이 딱 들리는 것 같아요. 들자마자 오, 막 자동으로 들썩여. 너무 좋아요, 이거. 네, 이런 노래. 네, 밴드 노래는 외국 밴드들도 많이 듣는데 이게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리고 그 이무진 이분께서 그 복도에서 뭔가 불렀던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요. 재밌다기보다 되게 뭔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께서. 요 정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질문이 있으면은 니키가 왜 이렇게 빨리 커요? 하, 그러게 말이에요. 곧 있으면 따라잡을 것 같은데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희승 오빠가 최근 기억한 일본어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겐키 데스까? 아시데루 뭐 이런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무리 멘트를 제가 이제 곧 끝날 타이밍인데요. 네. 마무리 멘트를 제가 사실 생각해 온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엔진 분들께서 좀 클로징 멘트를 뭔가 추천을 해주면은 제가 그거를 정할게요. 그걸로. Recommended. Closing mint recommended. Please. Give me some recommended. 네. 여기 유포리아 들려달라고 말씀하셔서 저 진짜 좋아요, 이 노래. 와. 뭔가 그려지잖아요, 이 세상이. 정국 선배님이 그려내는 유포리아. 그게 그려지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레코멘데이션을 해주세요. 마무리 멘트. 뭐가 있을까요? 추천해주세요, 빨리. 클로징 멘트. 지금 아니면 다음까지 숙제 냅니다, 저. 숙제 낼 거예요. 과제 낼 거예요, 과제. 안 그래도 과제 많지 않나? 아, 노래 추천 안 해주셔도 돼요. 클로징 멘트! 여러분, 지금까지 히플리였습니다. 그거는 안 정해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히플리 to be continue. 네, 오케이. 그래, 없으니까 이거라도, 뭐야. 그거. 후보. 노미니 맞나? 아, 그러면은 오늘 나온 걸로 오늘 트위터에서 투표할게요. 계속 주세요. 빨리. 급해. 애교로 다음에 만나요. 오케이. 후보 2. 다음에 만나요. 오케이. 두 번째. 후보 3. 후보 다섯 번째까지만 할 거니까 빠르게. 아마추스 파이트 노미니 of closing mint. Okay? Hurry, get hurry. 바이바잉.
아 이건 탈락. 죄송해요. 바이바이. 네. 50분까지 안 모아서 아 50분까지 모은 걸로 할게요. 오늘도 희나잇 세 번째. 레코멘데이션 플리즈. 아 오늘은 여기까지. 아 이런 네.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니까 웬만하면은 뭔가 엔진이나 저의 이름이나 이 라디오에 아 이 라디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관련돼 있는 게 좋은 게 아닐까. 네. 한번 주세요. 계속해서 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방탄 선배님들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추천을 또 해드리자면은, 콜드님께서 이제 방탄소년단 선배님 DNA를 커버한 게 있어요. 이거 들을 때까지 추천받겠습니다. 엔진분들의 상상력을 테스트해보겠어요. 어? 히유슨! 와! 와 대박! 누구야? 히유슨. 와 대박 대박. 히유슨 투보 네번째 마지막입니다. 내게 주어진 너 명의 증거. 너는 내 꿈의 주처. Take it, take it. 너에게 땀이 내 손은 정해진 순간. 걱정하지 마, love, baby. 이러는 건 우연은 아니야. 마지막 나왔어요. 이승아 라이브 끝나면 뭐해? 저 작업하려고요. 굿나잇 위드 히플리. 괜찮은데? 굿나잇 위드 히플리. 오 괜찮다. 제가 이걸 좀 발전시켜볼게요. 굿나잇 위드 히플리. 아니다. 굿나잇 위드 히플리. 오 좋았어. 이거 좋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 노래를 들으면서 잘하는 의미니까 제가 추천해준 노래 이렇게 다섯 개 모았고요. 이거 제가 트위터에 올릴 테니까 투표해주시면은 정할게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Thanks for listening. 오야스미. 아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Good night. 엔진 여러분들 잘 자요. 지금 잘 시간인가? 네. 아, 왜 잘 자요지? 이 시간에 자요? 어쨌든 히플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점점 들려드릴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끼는 곡들을 마음껏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준비가 되면 그리고 엔진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노래 들려드릴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또 올게요. 네. 다음에 봬요. 네.
아직 그게 없으니까, 클로징 멘트가 없으니까 안녕.